이번에는요, 그 전 세계 그런 글로벌 기업의 실제 블록체인 사례들을 좀 자료를 조사해봤는데요. 그 금융 쪽으로 일단은 가장 블록체인이 상용화 되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금융 쪽으로 자료를 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업체가 있는데 이런 업체들을 전부 나열하기에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좀 혼돈스러울 것 같고 해서 나름 몇 가지를 좀 뽑았습니다. 가장 좀 퀄리티 있는 그런 기업명부터 해서 몇 가지를 뽑았고요. 이 중에서도 한 두세 개만 소개를 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따로 자료를 받아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R3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요. 그 컨소시엄 블록체인 코다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컨소시엄 블록체인 하면 하이퍼레드저 패브릭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코다도 있고요. 특히 코다 같은 것을 개발한 게 이제 R3이고요. 그 다음에 UBS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그 주황은행에서 현금으로 코인을 전환하는 그런 쪽에 코인 지불 시스템을 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보면 알고 있는 마스터카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IBM도 있습니다. I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국가 간, 국경 간의 블록체인, 즉 국경 간의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뱅킹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 금융에 이어서 글로벌 IT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물론 굉장히 자료가 많은데 가장 좀 내가 개인적으로 사견으로 가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기업들입니다. 뭐 IBM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라클, 바이두, 화웨이들인데요. 한 두세 개만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BM 같은 경우에는 그 블록체인 플랫폼 중에 기본적으로 그 많은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IBM이 특히 IBM 왓슨 같은 의료 쪽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환자 데이터들을 좀 이렇게 공유하면서 그리고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Azure라는 블록체인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컨소시엄 블록체인의 코다라든지 그 다음에 하이퍼레드저 패브릭이라든지 이디룸 이런 것들을 고객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개발을 하고요.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 이더리움이나 하이퍼레드저 패브릭이죠. 원전 기술을 이용해서 하이퍼레드저도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그 패브릭을 많이 놓고 있습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에 이미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죠. 근데 이 기본적인 클라우드를 블록체인 기반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지원을 오라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회사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기업 외에 이제 그럼 전 세계 나라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을 해서 어떤 것들을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을까 이런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나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몇 개 나라만 제가 뽑아서 번역을 해서 좀 만들었고요. 그 중에서 정부, 해외 정부의 공공서비스 블록체인 활용 사례인데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그 덴마크의 그 당, 어느 당, 자유당인가? 네. 자유당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투표를 해서 실제 그 지원을 했던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 뭐, 에스토니아도 있고요. 에스토니아도 정말 많이 넣어져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외에 하나 또 뭐, 스위스 같은 걸 알아볼까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그 공공서비스 이용료 같은 거를 암호화폐로 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허용을 하고 있답니다. 구체적으로 그 암호화폐가 뭔지까지는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이미 해외 정부에서도 이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제품들 또는 플랫폼들을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에서 빨리 그런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외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국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외 블록체인 시장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 블록체인 시장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어떤 것들이 개발되고 주로 무엇이 개발되고 앞으로 어떤 게 개발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국내 블록체인의 시장 규모입니다.
2016년도부터는 단위는 이제 억원입니다. 억원인데 한 200억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201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올해죠. 올해로부터 해서 2020, 2021, 지금 22년으로 쭉 가다 보면은 이 그래프가 우상향 그래프가 경사도가 앞에서 세계 블록체인 시장 규모하고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X그래프, Y는 X그래프에서 거의 X제곱 그래프로 막 2N선까지는 아니래도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2030년을 우리가 블록체인 시장이 시장이 완전 활성화되는 단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한 10년 정도 남았지만은 그 과정 중에서 많은 것들이 개발이 되고 또 많이 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은 또 사양길에 접어들고 갈 것입니다. 그러한 끊임없는 그런 어떤 경쟁 속에서 의미 있는 블록체인 기술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우리 국내에서는 특히 이 블록체인 ICO 쪽에는 이제 막무가내 이제 규제가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사실 젊은 우리 젊은 친구들 학교에 있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정말 창의력이 뛰어나고 뭔가를 개발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규제를 통해서 좀 안타까운 면도 있고 해서 제가 강의도 이렇게 하면서 블록체인 홍보 아니면 홍보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요 자료는 그 미국 그 경제 포브스에서 전 세계 그 1빌리언 즉 블록체인 기술 가치를 10억 불 이상 가지고 있는 또는 블록체인 기술 제품을 10억 불 이상 사용하고 있는 그런 50개 기업을 뽑았습니다. 50개 기업을 뽑아서 실제 그 중에서 어디서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알아봤는데요. 그 중에는 가상화폐도 있었습니다. 50대 기업이면 10억 불이면 자산 규모가 회사 우리나라도 한 1조 원이죠. 그 정도의 규모 되는 회사들에서 가상화폐에서는 대표적으로 그 리플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예, 뭐 그래서의 코인베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채굴 장비 업체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텐데 비트퓨리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플 등이 이 50대 기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50개 기업 중에서 단연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미국이 33개의 기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과반수 이상 미국이 블록체인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유럽에서는 한 13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는 1빌리언 기업이 4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4개 기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시아 기업 4개 기업 중에서 국내 기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 대충 상상을 하겠지만은 그 기업에 대해서도 잠깐 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알리바바의 자회사 엔트파이낸셜입니다. 엔드가 아니고 엔트입니다. 엔트파이낸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만의 포스코하고요. 그 다음에 HTC가 우리가 50대 기업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로도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금융, 보험, 은행 이쪽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 22개로 50개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ICT 기업이 두 번째로 한 17개 정도 차지를 하고요. 나머지는 기타로 좀 묶어서 한 11개 정도 기업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특히 그 ICT 기업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기업들입니다. 아마존이라든지요. 페이스북, 뭐 구글, 뭐 IBM, 인텔, MS 대부분 이제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 기업들 이 기업들이 대거 이런 그 50대 기업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블록체인 50대 기업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어느 회사들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금융 쪽에서 보면은 미국이 22개 기업 중에서 15개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위에 나오는 이제 미국의 금융 기업들이고요. 유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 유일하게 중국의 엔트파이낸셜 하나가 지금 들어가 있었습니다. ICT 쪽에서는 뭐 이 미국에서 보면 한 11개 업체, 그 다음에 유럽이 한 3개 업체, 아시아가 3개 업체 정도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면은 다 아는 기업들입니다. 뭐 아마존도 있고요. IBM, 인텔, 뭐 오라클, 그 다음에 뭐 시게이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하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인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삼성이 50대 기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한 2년 전인가요? 그 삼성의
삼성 중에서 프로그램 쪽으로 이렇게 SDS 회사가 친구가 그쪽에 그 특히 정책 부분을 맡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한번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블록체인이 핫 이슈가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열광을 하는데 삼성이 어떤 액션이 있지 않냐. 근데 그 정책을 담당하는 친구가 모르더라고요.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러고 한번 알아봐라 그랬는데 한 두 달, 석 달 뒤에 저를 한번 연락이 와서 찾아서 만났는데 그 친구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요, 경상도 사투리로 그러더라고. 빙태야, 우리 회사가 특허가 제일 많아, 뭐 그러더라고요. 예. 블록체인, 재작년에 SDS가 블록체인 특허 기술이 가장 많이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예. 굉장히 발 빠른 것은 아무도 모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대 기업에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그 기타 기업들을 보면 여러분들 뭐 미국, 유럽, 미국이 이제 한 7개 업체, 그 다음에 유럽이 한 4개 업체, 그래서 이렇게 총 한 50개 기업이 지금 이제 블록체인 50대 기업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그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 중에 딱 하나 올라가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료를 좀 찾아왔습니다. 삼성에서 나와서 특강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따로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도 자료를 찾은 것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뭐 물론 삼성 SDS에서 또 한 분이 나오셔서 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 거라 믿습니다. 삼성도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였습니다. 저도 깜짝 놀란 부분인데 이미 2016년도에 그 넥스레저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이 출시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는 넥스레저 유니버셜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특히 은행 그 통합인증하는 뱅크사인도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핫 이슈가 됐던 삼성 S10 갤럭시폰이죠. S10 갤럭시폰에 이제 블록체인에 들어가 있는 그 기술 보면은 블록체인 키스토어와 그 다음에 울렛 지갑이죠. 블록체인 지갑이 내장되어 있어서 실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블록체인 키스토어가 뭔지, 그 다음에 블록체인 월렛이 뭔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읽어보면 되고요. 블록체인 쪽으로 삼성이 개발도 하지만은 투자도 의미 있는 투자들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블록체인 기반의 생체 인식 암호회사 이쪽에는 이미 100만 달러 투자를 단행한 것도 있고요. 지난 2월 달이고요. 불과 얼마 안 됐지만 그 외에 또 그 이스라엘이죠. 거기에 있는 스타트업 KJ라는 회사에 뭐 400만 달러 조성해도 헌대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삼성도 블록체인 기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지만 그 외에 이 기술 50대 기업에서만 삼성을 제가 들어가 있어서 잠깐 설명했고요.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블록체인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 암호화폐 부분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순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은 이미 그 아마 6월 말 정도, 지금 6월 초죠. 6월 말 정도 되면은 어디죠? 카카오에서도 그 지금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위해서 전자지갑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비하인드로 좀 들었었고요. 그 외에도 뭐 지금 이제 갤럭시에서 전자지갑이 들어가면은 뭐 LG에서도 그냥 있지 않을 거다라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예, 그리고 뭐 아이폰도 어떤 액션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그 블록체인 기술들이 적용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개발이 되어가고 있고요. 시간이 조금 서두르다 보니까 한 5분 정도 빨리 맞추려고 했는데 10분을 빨리 맞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